아니다. 오, 선물이다. 뮤직을 하면서 이게 두 마리만 들어와요? 1인분에 하나씩 갖고 소곱창을 시키면 함께 나오는 두 번째 특급 서비스 전복까지 오늘 시원하게 쏩니다. 국장 기념에 구워 먹으니까 더 쫄깃한 것 같아요. 기름에 구워 먹을까요? 네. 전복 구우면 또 부들부들. 우선 곱창 기름에 구운 전복부터 첩첩 맛을 보고 이제 메인 메뉴 맛볼 차례. 제가 먹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. 이제 염통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곱창. 이게 노릇노릇 먼저 익는 순서대로 드시는 게 고소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. 모듬 곱창 부위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부터 먹는 게 제맛. 그렇다면 지금부터 먹는 순서 잘 보시길. 우선 기름기가 가장 적은 쫄깃쫄깃 담백한 맛의 소 염통부터 구워서 냠냠 먹어주고요. 두 번째로 속이 꽉 찬 곱창 대령이요. 냠냠. 마지막으로 씹을수록 고소해 끝까지 막 먹게 되는 막창에 부드러운 식감의 대창까지 맛보고 나면 이게 바로 모듬 소곱창 구이. 그런데 이건 또 뭐래요? 이거는 근데 좀 다르네요. 네. 어? 안에 모든 거예요? 하요. 네? 하. 하. 예. 서비스 아 이거 서비스예요? 네. 세 번째 서비스는 아삭아삭 쫄깃함에 개운함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파 곱창. 주인장 입맛에 맞는 음식은 손님 입맛에도 오케이라는 신념으로 탄생한 메뉴. 파가 익으면 맛있잖아요. 제가 집에서 먹던 메뉴인데. 아 그냥 문득 이게 손님한테 좀 올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씩 저기 해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메뉴가 된 거예요. 느끼함 잡아주고 아삭함이 살아있는 주인장표 파 곱창.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급 메뉴죠? 안 느끼할 것 같아요. 이게 기름기를 약간 낮춰주면서 더 고소하게 먹을 수 있죠. 그런 거. 예. 왜냐하면 곱창이 먹을 때 조금 기름지잖아요. 기름진 걸 좀 없애줄 수 있죠. 손님들 흥을 돋우는 주인장표 서비스 6회 전복 파곱창. 그러나 제 아무리 누가 뭐래도 곱창집에선 곱창이 주인공. 고비 가득한 곱창을 맛보는 순간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리면서 입속에선 곱창 잔치요. 고비 엄청 많아요. 고비요? 네,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고비 살아있어. 대체로 제일 맛있는 거예요. 고비 안 빠져. 이게 구우면 고기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. 곱창구이는 뭐니 뭐니 해도 고비 생명. 고비 없는 곱창은 아웃. 속을 꽉 채운 진짜가 나타났다. 어떻게 잘라도 나 여기 있어 외치며 삐죽삐죽 얼굴 내리미는 곱귤 때문에 보는 맛은 물론 먹는 맛까지 제대로. 누가 일부러 이것이 바로 곱창의 품격.